자, 육과 문법입니다. 선주 중 과거 완료 head plus pp 이미 다룬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관계대명사 what이네요. 관계대명사 what 또 다룬 적이 있고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과거 완료. 자, 우리가 뭐 밑에 설명 쭉 읽기 전에 이미 알고 있고 배웠던 것들 쭉 얘기하면, 자, 일단 과거 완료 형태는 head plus pp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현재 완료랑 형태적으로 비교하면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plus pp인데 과거 완료는 head plus pp라는 거첫 번째 형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이렇게 과거 완료가 사용되는 문장은 접속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속사가 있게 되면, 물론 등위 접속사 같은 거 말고요. and나 but 이런 것들 말고 종속 접속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주절과 종속절로 나뉘어지게 되죠. 한 문장 속에 주절, 종속절, 뭐 주어 동사가 두번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는데, 물론 하나는 주절 같은 경우에는 뭐 I knew 이런 거 합시다. 예를 드는 게 좋죠. 뭐 이런 건 I knew that he had been there. 뭐 이런 예문을 듭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이 주절이죠. 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제가 과거고요. 과거에 알고 있었다. That he had been there. 그가 거기에 갔었다는 것을. 이 부분이 종속절이죠. 근데 내가 알고 있었던 시점을 과거로 표현했는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내가 알고 있었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그가 거기 갔다는 걸 알고 있었던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비교해서 여기에 시제가 과거면 여기는 대과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 문장 속에 주어 동사가 두번 등장하는데 하나의 뭐 이게 뭐 이게 과거일 수도 있고 이게 대과거고 뭐 이게 과거일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뭐 가능은 합니다. 문법적으로 어쨌든 선후관계를 밝히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그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명백하게 밝히고 싶을 때, 물론 뭐 선후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대과거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fter I visited there, I 뭐 was confident 할까요? 내가 거기를 방문한 이후에 나는 자신감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대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과거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한 다음에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방문한 다음에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after 같은 접속사 같은 경우 명확하게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고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head 플러스 비지티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은 자 현재 완료랑 비교해서 현재 완료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쿡 찍어 과거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yesterday를 할까요? 뭐 yesterday, 5 days ago, last year 이런 거랑 같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People asked him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사람들이 물어봤었다가 과거로 돼 있죠.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그 가구들을 구했는지.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남자가 막 멋진 가구를 자꾸 구해와요. 뭐 본문 내용이지만, 본문에 보면 어떤 뭐 골동품 상, 가구 상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막 뻥치고 비싼 물건 싸게 사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저런 물건을 구해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물어봤던 시제가 이렇게 과거로 돼 있는데, 당연히 뭔가 물어보려 그러면 그 이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when이란 접속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접속사 얘기했는데 요게 의문사인데 여기에 뒷부분이 쭉 해서 간접 의문문인 거죠.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로서 이 의문사 자체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에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직접 물어볼 때는 당신 그거하고 어디서 구했어? 이렇게 과거로 물어보겠죠. 이거를 쌍따옴표 처리하면 우리 뭐 화법이라는 거 배웠어요. People asked him 쉼표 쌍따옴표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고치면 어디에서 당신은 구했습니까? 과거 시제를 묻겠죠. Where did you get the furniture?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의문문인데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될때이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when이라는 접속사가 보이고 시간의 부사절이 보이고요. When Mr. Bogies came back 되돌아왔을 때 the legs had been cut off. 다리가 잘려져 나가버렸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잘려져 나간 거에 시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참 되돌아온 거에 시제가 보이고요. 그 이전에 잘려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돌아왔을 땐 이미 분리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걸 시제를 과거로 했으니까 그 이전에 잘려져 나가야 되죠.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하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해서 과거 완료다. 헤드 플러스 PP를 만족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컷이 세 번째 의석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수동태다 해서 요렇게 생긴 거 had been pp를 보고 과거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과거 완료 뭐 우리가 과거 완료도 지금 배우고 있고 이미 또 배우기도 했었고 수동태도 배웠으니까 요런 형태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저리 주저리 볼까요? 과거 완료 시제 형태는 had 플러스 pp로 표현하며 과거의 어느 시기점을 기준으로 보통 어떤 시제가 이렇게 과거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등장하죠. 그 이전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얘기한다. My son liked the pen that I had bought for him. 그래서 나의 아들이 그 펜을 마음에 들어 했었다. 마음에 들어 했던 거 과거죠. 그럼 내가 그를 위해 사줬던 펜 하고 싶은데 사준 게더 과거로 더 과거에 사줬던 걸 과거에 좋아했었다. 뭐 관계사절도 여기 관계사절인데 관계사절도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용하죠. 여기에 이딴 거 있으면 좀비다 주어 동사 있고 주격이라서 생략 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과거의 특정 기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완료처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 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ead PP를 써서 뭐 just 같은 거 이런 거뭐 already, yet은 두 가지 있는 거 알죠? yet 이러면 벌써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와 블라블라 yet이 있으면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할 때 쓰죠. 그래서 여기 먼저 Lucy had just finished talking with her mom on the phone. 그래서 루시가 방금 마무리했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전화로. 뭐이 문장 같은 게좀 이상해요. 그냥 이제 완료적 용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다른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좀 되게 어색해할 겁니다. 원어민들이 직접 보면 여기 다른 문장이 더 붙어 있을 텐데 앞이나 뒤에 종속절이 있을 텐데 이 부분만 보여주려고. 묻고 싶으면 뭐 벌써 통화 끝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d Lucy finished talking with her mom on the phone yet?
이라고 물었겠죠. 벌써 대화 끝냈어? 물었는데 뭐 방금 끝냈으면 Lucy had just finished. 이미 벌써 끝냈으면 Lucy had already finished. 아직 못 끝냈으면 Lucy hadn't finished talking with her mom on the phone yet.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경험적 용법도 현재 완료랑 같이 가능히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다른 저를 안 보여주는데 지금 주절만 보여주고 있어서 원어민이 볼땐 되게 어색할 거예요. 뭐 어쨌든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미 현재 완료해서 never 뭐 뭐뭐 해본 경험이 절대 없다 ever 물어볼 때 주로 쓰죠. 뭐한 번이라도 뭐 해본 적 있니? once 한 번, 뭐두번뭐그 다음에 before 같은 경우에 뜻이 전에란 뜻이지만 덩어리적 전에다. 근데 여기는 과거 완료니까 현재가 이렇게 있으면 과거로부터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이렇게 되겠죠. 덩어리 전에. 그래서 we had never heard of the rock band before. 우리는 전에 과거보다 더 이전에 어떤 전에 덩어리적 전에 락 밴드에 대해서 절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뭐 너희들 뭐한 번이라 들어본 적 있니? 이런 의문문 생각해 보면 Had you ever heard of the rock band before? 이렇게 물어봤겠죠. 뭐 혹시 이런 게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꼭 필기를 통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라는 게참 좋은 거예요. Had you ever heard of the rock band before?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니? 뭐한번 들어봤어. Yes, we had heard of the rock band once. 뭐그 다음에 절대 들어본 적 없으니까 we had never heard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 계속 먼저 볼까요? 계속 같은 경우에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되죠. 뭐 head plus PP의 계속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기준이 현재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과거고요. 그다음에 대과거 이렇게 덩어리적 전이고 이제 보통 이제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마찬가지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오케이. 그래서 뭐 보통 since 뭐 for 뭐 이런 것들 since 뒤에는 두 가지 형태 주어랑 그다음에 과거 동사 과거 시제 동사가 올 거고. 그다음에 뭐 for 같은 경우 아참 하나 더 해야죠 since 그다음에 since 뒤에 뭐 연도 같이 어떤 거 since yesterday 뭐 since 3 years ago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요 전 접속사와 전치사를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면 뭐 since 2010뭐 이렇게 쓰거나 since 3 hours ago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since 뭐뭐 3 years ago 이런 식으로 쓰이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since 주어 동사 이렇게 되고 for 같은 경우에는 숫자 플러스 시간 단위 명사 뭐 이게 복수면 이 시간 단위 명사도 복수로 표현하죠 뭐 for 3 days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Robert had lived in Seoul for 11 years when he moved to Jeju. 자, 아까 전에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이제 대과거 같은 경우에 현재 완료랑 다른 점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로버트가 살았었는데 서울에 살았습니다. 11년 동안 살았었다. 여기까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살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현재를 그려주고 그럼 지금은 안 산다는 얘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정보 속에. 그러니까 이 기간이 11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했냐? 이 시점에 when he moved to 제주도. 여기에 이 시점에 제주도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이사 간 시점이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인데 그 이전에 11년 동안 서울에 살았었다. 서울에 11년 살다가 과거에 제주도로 이사 갔어. 뭐 지금 제주도에 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문장 속에 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어쨌든 이 문장 속의 정보 속에는 지금은 서울에 살지 않는,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매우 희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 거의 살것 같은 가능성이 높지만 뭐 정확하게 그런 정보가 들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결과. 자, 결과적 용법 얘기할 때 so 해놓고, 자, 현재 완료 시제 잠깐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I have lost 대표적이었죠. 나 그거 잃어버렸어. 한 다음에 내가 이제 결과적 용법 설명할 때 so I 한 다음에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걸 현재 시제로 설명했었죠. I don't have now 뭐 이런 거. I have lost it. 내가 과거에 그걸 잃어버렸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결과적 용법이 조금 까다롭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를 I had lost it로 바꿨다. 그러면 그러니까 had plus pp 과거 완료로 잃어버렸다 해죠. 그럼 여기에는 뭘 붙일 수 있겠어요? 무슨 시제로 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다. I didn't have it. 한 다음에 뭐 now는 10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I had lost it. 나 그거 잃어버렸어. So I didn't have it then. 그때 그거 안 갖고 있었어. 이렇게 결과적 용법 so를 붙여서 정리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전에 대과거에 뭔 짓을 저질러서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됐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문 나와 있는 걸 잠깐 살펴보면 Sam had lost the letter from his wife. 아내로부터 온 편지를 대과거에 잃어버렸대요. When he got cancer, 그가 암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렸던 게 과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진단을 받기 이전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 이전에 이때 진단 받았고 이때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 받았던 시점에는 so he didn't have it 한 다음에 이거는 그때라고 줄여서 쓸수 있겠죠. then when he got cancer 이렇게 이런 문장이 들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라 얘기하고 묻는 거, hadn't pp 하면 되는 거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의문문 아까도 봤습니다. Had you ever heard?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 있니? 한 번이라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한꺼번에 하는군요. 자,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과거, 현재인데, 그러니까 뭐 예문으로 많이 쓰이는 게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그다음에 현재형 만들 일단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have been 올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형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be 플러스 뭐뭐 하는 중인, 그래서 have been doing, has been doing 이렇게 하고요. 보통 이제 예문으로 많이 쓰이는 건뭐뭐뭐 아까 차 타고 지나갈 때 걔들 축구하고 있었는데 되돌아올 때도 축구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they have been playing soccer 이렇게 하면 뭐 for 뭐 내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걸렸다 for 2 hours 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they have been playing soccer. have been ing. 자, 아까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 수동태였고요. have been doing은 현재 완료 진행형. 요렇게 현재 완료 만족시킨다. have plus pp. 요렇게 be ing니까 진행형 만족시킨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했으며 현재 이 순간도 뭘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한꺼번에 하고 싶을 때 요렇게 쓴다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had been doing 하면 뭐 요거를 컨트롤 C 요거랑 요거랑 컨트롤 C 한 다음에 왼쪽을 조금 더 옮겨서 현재랑 떨어뜨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과거
과거고, 과거의 어떤 시점에도 그 짓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예문 보면, I was very tired. 난 매우 피곤했었다. 과거에 피곤했다 얘기하고 있죠. As I had not slept. 내가 대과거에 못 잤기 때문에. Because의 as죠. 그렇죠? 피곤했었고. 피곤했던 게 과거 시제. 뭐그 이전에 못 잤다.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had the singers seen each other before? 그 가수들이 대과거에 서로를 본 경험이 있었었나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m had been cleaning my room when I called her. Called home. 내가 집에 전화했었던 게 과거 시점인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집 나올 때 이제 엄마 청소하고 계신 거 봤는데 내가 집에 전화했을 때도 지나간 과거지만 과거 시점에 전화했을 때도 청소하고 계신 중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Mom had been cleaning. 과거부터 had 플러스 PP 만족, be 플러스 ING 만족. 그래서 대과거의 청소를 시작해서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풀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정리되니까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만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파트 관계대명사 와시입니다. 자, 밑에 예문과 주저리 주저리를 보기 전에 먼저 이미 알고 있는 거. 자, 여기서 유일한 1번 특징, 유일한 관계대명사 중에서 관계 부사도 포함해서 관계사 중에서라고 하는 게 있네요. 관계사 중에서 유일한 명사절. 다른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o, whom, whose, 그다음에 when, where, how, why 같은 관계 부사까지 합쳐서 걔들은 다 형용사절인데 얘만 명사절이다. 그 이유는 연달아서 연상하면 되겠죠.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얘가 the thing이라는 그럼 내용에 따라서 더 띵즈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명사를 잡아먹고 그 뒤에 위치나 뭐댓 같은 거. 이더 띵은 사물이니까 후후분 아니겠죠. 그래서 더띵 위치, 더띵 댓, 뭐더 띵즈 위치, 더 띵즈 댓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가 튀어나오고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명사절이다. 그래서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문사 what하고 명백하게 구분 가능하는 경우도 있고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 확실한 경우에 구분 가능해야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의문사 what은 완벽할 거고요. 관계되면서 what은 또두 문장 분리할 때 뒷문장 속에 더 띵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거는 밑에 예문을 보면 설명을 해줬겠군요. 그런 특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명사절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파생되는 특징 2-1이라 할까요? 아까 2-1이었으니까 2-2 특징은 얘는 안 만기려봤자 이시 되니까 이시 하는 역할인 주, 혹, 보를 할수 있는 거죠. 주목보가 가능하다. 명사라는 재료가 되었으니까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죠. 오케이, 잠시만. 자, 그럼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The table was what every dealer dreamed of. 그래서 그 탁자는 모든 상인들이 꿈꾸는 것이었다. 꿈꿨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유일한 명사절이라는 건뭐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대다 듣고 싶어 우리말로도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대다 듣고 싶으면 그 탁자는 무엇이었니? What이라는 의문사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얘는 관계되면서 What이지만. 예, 그 탁자는 그것이었어. 우리말로 하면 그 탁자가 그거였어. 안만 길어봤자 영어로 it
table was it 뭐 the table was it 이렇게까지 뭐 축약시키진 않겠지만 좀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문법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탁자가 그거였어. 자, 그래서 의문사 와과 구분 가능해야 되는데 첫 번째 특징, 이거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얘를 일단 뭐라고 가정하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가정하고 the thing that which로 바꿉니다. 됐습니까? 살짝 안 보이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두 문장 분리하면 the table was the thing.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합니다. 그러면 요더 띵이 다시 들어가야 되죠. 여기다가 부활해야 되죠. 죽었던 좀비가 여기에 이시나 더 띵이 있으면 그건 좀비니까 좀 묶여 있을 때 관계사절로 하나로 합쳐졌을 때는 없어야 되지만 그러면 얘를 두 문장 분리하면 여기에 얘가 다시 더 띵이 될 거고 그 탁자가 그거였어. The table was the thing. 더하기 and 뭐 and 이런 거 살짝 넣어줄 수 있고 every dealer dreamed of the thing. 그래서 모든 딜러가 그것을 꿈꿨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뒷부분 여기서부터 이 속에 명사 더 띵이 들어갈 자리가 마련돼 있어. 그러면 관계대명사 와시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we ate 우리가 먹었는데 what mom had cooked for us 뭐 여기 두 가지 문법이 한꺼번에 나오네요. 먹었던 거 과거, 요리했던 거. 뭐 먹었던 게 과거라면 요리해서 생겨야 되겠죠. 이거 대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일단 첫 번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먹었는데 what did you eat이죠. 뭐 먹었는데 what did you eat? 엄마가 우리를 위해 만든 요리했던 걸 먹었어. What mom had cooked for us. 한번 길어봤자 it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 thing. 위치로 대수로 바꿔 생각해서 두 문장 분리 들어가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we ate the thing 우리가 그거 먹었다. Mom had cooked the thing 그것을 for us. Mom had cooked the thing for us. 명사 자리가 마련돼 있죠. 사라졌던 좀비가 되살아나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다라는 거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탁자가 어쩌고저쩌다 뭐 해석하면 모든 뭐 상인들이 꿈꾸는 걸 판매상이 꿈꾸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탁자가 무엇이니 그러니까 그 모든 아참 요렇게 해서 그 모든 상인들이 판매상들이 꿈꾸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탁자가 모든 상인이 꿈꾸는 거라니까 이게 이 왓이 궁금한 내용이 아니죠.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뭐 먹었는데 엄마가 무엇을 요리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엄마가 뭘 요리했는지 모르고 먹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요리했던 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다는 게 아니고 엄마가 요리했었던 것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 What은 the things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가 늘 명사였는데 그래서 얘만 먹어냈다 명사절이 되었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무엇이라는 what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은 쭉 먹보다. So we ate what mom gave us. 우리가 먹었는데 엄마가 우리한테 주셨던 것을 먹었다. 뭐 여기도 대과거 시제 잠깐 설명하면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mom had given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선후관계가 명확해. 뭔가를 먹으려면 이전에 누군가가 줬다는 표현한 거 같이 사용되면 주고 나서 먹었겠지. 그러니까 이건 선후관계가 명확하니까 이런 경우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헷갈리면 we ate the things 뭐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 먹었어. 그것들인데 that which mom gave us 엄마가 우리한테 줬던 것들. 그러니까 뭐 the thing 대시되고 우리 엄마가 뭘 요리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죠.
엄마가 무엇을 요리했었니? 라는 것을 먹었다는 말이 안 되죠. 의미적으로도, 해석으로도.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주목보 중에서 목적어 하고 있고요. 목적어. 이번에 밑에는 보니까 딱 봐도 주어하고 있습니다. What I wanted to buy yesterday. 내가 어제 사고 싶었던 것이 was the car. 그 차였어. 아따. 됐습니까? 자, 내가 어제 뭐 사고 싶었는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아요. 여기에 그 차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궁금한 거 아니니까 의문사 아니고 the thing that I wanted to buy yesterday. 어제 내가 사고 싶었던 그 물건. 요렇게 해도 안만기를 봤자 이시니까 명사 선행사 플러스 형용사절이 명사가 될수 있듯이 그래서 간단하니까 특별한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was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를 좀 선행사를 포함했으니까 명사절이다. 그래서 명사가 하는 뭐세 가지 역할 다 보여주고 있네. 주목보 보여주고 있죠. 목적어 중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되지만 동명사라든지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 you said to me was unbelievable. 그래서 네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믿을 수가 없이 놀라운 것이었어. 그러니까 자 이제 뭔가 unbelievable, 놀라운데? 믿을 수가 없는데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말했던 것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was 찾아봤으니까. The things 대시다, the thing 대시다, the thing that you said to me. 단수로 가져야 되겠죠. The thing that you said to me, unbelievable. 네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믿을 수가 없었어. I saw it이죠, 이번엔. 그래서 주어하고 있다는 거 금세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I saw, 내가 과거에 봤다. What you did on the stage. 네가 무대에서 했던 것. 자, 너 무대에서 뭐 했어? 가 아니고 지금 뭐 했는지를 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음표 붙일 대상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did you do on the stage라는 말이 I saw하고 합쳐진 게 아니죠. 나는 봤었다고 너뭘 했니? 가 아니고요. 뭐 했는지 그걸 봤단 말이면 네가 했던 것을 뭐 했는지 뭐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네가 했던 것을 봤다. 그 다음에 be aware of가 보이는데요. be aware of는 know의 뜻입니다. 뭐 send라니까 knows 해야 되겠네. 예, 자 어쨌든 send라가 is aware of 현재 인지하고 있다. what James was interested in 제임스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해석은 제임스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많은 학생들이 무엇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의문사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안다며. 그렇죠? 여기에 뭐 비슷한 거뭐 있지 않았나? 뭐 안다라는 말 나오지 않았나 여기는? 뭐 제가 설명하는 거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안다라고 했어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 무엇을 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에 대한 대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what is Sandra aware of? Sandra가 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녀석이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엇에 관심 있는지 궁금한 게 아니에요. 해석은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 뭐 우리말 부분 보면 샌드라는 제임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해도 되고 샌드라는 제임스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이거 둘다 되는데 뭐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 첫 번째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하는 것 중에 첫 번째, Sandra is aware of the thing. Sandra는 그걸 알고 있어. The thing that James was interested in. The thing that이 가능하고 문법적으로 작동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해서 the thing that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라서 두 문장. 그러니까 두 문장 될때 사라지죠. 그러면 얘는 대신 사라지면서 접속사와 그리고 얘를 the thing이나 is로 바꿔서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봤더니 interested in the thing, in the thing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 aware of를 knows 쓸수 있는데, Sandra knows what James was interested in도 가능한데, is aware of를 쓴 이유는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these are what he bought in Paris. 이것들은 그가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쵸? 일단 좀 이따 설명할 때. 그래서 이것들이 그가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들이 그가 파리에서 구입했던 것들이다. 어떤 물건들을 쭉뭐 늘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사람 파리에서 샀던 거야. 샀던 건 과거고, 이것들이 그가 파리에서 샀던 거라는 건 팩트니까,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뭐 되고 있다? 것이다. 뭐, 좀 이따 해석할 때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이것들은 그가 파리에서 샀던 것들이야.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어쨌든 명사가 보호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건좀 조심해야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는 더 띵즈가 꼭 돼야 되겠죠. 더 띵즈 that which. 더 띵즈 들어갈 자리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좀비가 여기에 목적격으로 부활되겠죠. These are the things. 이것들이 그것들이야. And he bought the things. 뭐 them 해도 되고요. And he bought them in Paris.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관계되면서 what과 의문사 what이 그런 문장의 구조는 동일하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비어 있는 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사절 같은 경우에 명사가 두 문장 분리할 때뭐 관계되면서 what 같은 경우에 뒤에 the things 또는 뭐 암만 길어봤자 it이나 them이 어떤 특정한 자리에 부활될 거고요. 그다음에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장 분리했을 때아 이거 did you know 알고 있었니? 그다음에 what he 뭐 did you know what he bought in Paris 뭐 요거를 did you know로 바꿉시다. did you know what he bought in Paris 이렇게 바꾸면 did you know 너 알고 있었니? 그가 파리에서 무엇을 샀는지 이 경우에는 did you know 더하기 what did he buy in Paris를 합쳤기 때문에 그때는 의문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what 해석으로 한다라고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좀 따져봐야 된다. 궁금한 건지 문장의 내용상. 궁금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 요거를 구분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what은 누가 뭐뭐 하는 것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해석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They wondered. 자, 그들이 궁금해했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네요. What I made with the wood. 나무로 뭘 만들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They 궁금했다. 내가 나무로 뭘 만들었는지 도대체 저 사람이 아이 물론 내가 궁금하진 않아요. 나는 알아요. 하지만 they 입장에서 문장의 주절에 있는 주어 입장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물음표 붙일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 더하기 뭐냐? They wondered 더하기 what did 그러니까 상대방이들이 나한테 그래서 what did you make with the wood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문사다. 뭐 대명사란 말까지 넣었는데, 그러니까 의문사죠, 의문사.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했을 말은 What did you make with the wood? 그 사람들이 What did you make? 어분들도니까 뭐 What do you make 해야 될것 같네요. 직접 물어볼 때는 시제가 현재 될 테니까 What do you make with the wood? 이렇게 물었겠죠. 나무로 뭐 만드세요? 그러니까 얘는 더띵 대시 안 됩니다. 하지만 what I made with the wood was a spoon. 대답해 줄때 내가 그 나무로 만들었던 건 숟가락이었어.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보를 숟가락이 자 여기는 물음표인데 여기는 더 이상 답을 주고 있으니까 물음표가 아니죠. 그래서 the thing was a spoon 단수 확인하고 the thing that I made with the wood was a spoon으로 바꿔 쓸수 있겠다. 목적격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The thing I made with the wood was a spoon.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what이 들어간 수거입니다. 수거. 자, a man's worth lies. 여기 lies는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worth는 가치란 뜻이고요. 어떤 사람의 가치가 있다. 뭐 is의 뜻이 결국 의미적으로 놓여 있다는 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A man's worth lies. A man's worth is. Not so much in what he has as in what he i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as가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에 병렬 구조에서 in 블라블라니까 여기도 in 블라블라가 왔고요. 이 in은 생략도 가능한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what he has as in what he is.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것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뭐보다는 그가 누구인지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가 무엇인지에 더 가치가 있다. 그 사람이 가진 것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의 인격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what he has, 누군가 가진 것, what he is, 누군가의 인격,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he is what is called. what is called 하면 소위, 뭐 이런 뜻이에요. 소위 말하자면 뭐 남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런 뜻, 뭐 말하자면 남들이 흔히 말하기를 또는 뭐 소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는 소위 신사래. 말하자면 신사래. What is called? 그 다음에 what's better? 더 나은 것이겠죠. 더 나은 것은 is that we don't know what happened to you. 우리가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게 좋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what's better? 뭐더 좋은 거. What's worse? 더 나쁜 거.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다. 뭐 특별히 어려 그러니까 뭐 요런 건 조금 뭐긴 글을 읽다가 What is called? 이거 뭐야? 무엇이 부르니? 막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 돼. 소위 말하자면 그러니까 He is a gentleman 이러면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런 신사입니다. 이런데 뭐 흔히들 말하기를 뭐 이런 느낌 넣고 싶다. 그러면 He is what is called?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없앨 줄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핵심 체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본문 시작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보겠습니다.